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광동 챌린저스에서 SK로 올라오게 된 불송성규입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칼리스타로 네, 드레이븐을 2대1 소킬 냈을 때 그때가 아니었나 내가 생각합니다. 그때 이제 처음부터 제가 콜을 확실하게 이제 안딜 선수랑 합을 맞춰서 드레이븐이 평타를 치러 오면은 이를 붙이면서 잡아보자라는 확실한 콜과 함께 좀 따냈기 때문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저에게 해줄 말은 잘했다. 오늘 긴장하지 않고 정말 너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다. 사실 제가 오랫동안 CL에서 뛰기도 했었는데 이제 LCK에서 경기를 뛰어보니까 너무 뜻깊고 재밌는 것 같고 정말 승리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네,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불의 장점, 잘생겼다. 정정당당하다. 총대를 멜 줄 안다. 과감하고 직관이 좋다. 그리고 겁이 없어요. 그런데 대부분 맞아요. 또. 저는 이제 불 선수가 매 순간 판단이 초다진으로 다 올랐다고 생각해요.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델 선수가 이제 전멸을 써서 추가 킬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. 초반에. 근데 이제 불이 거기서 큐를 못 맞춰서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따라가 봐요. 근데 찍기 쿨이 애매하게 1초 남아가지고 사실 거기서 이제 사람 심적으로 이게 아쉬우니까 또 이제 안딜의 전멸에 대한 매몰 비용? 그런 걸 보상도 받고 싶고 거기서 좀 뇌절이 나와서 드브한테 타워 두 대 맞으면서 빨리면서 죽을 수도 있던 부분인데 딱 정확하게 끊어내더라고요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전환 같은 게 되게 매섭고 오, 이 사람 잘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희가 아직 좀 쫄아있어요. 해야 할 자리 피한 것도 몇 개 있고 이제 연승을 해서 좀 심적 사실 커즈가 너무 일을 많이 해요.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지시도 다 혼자 다 해서 이렇게 유틸리티한 구조를 오래 가져갈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커즈의 부담을 이제 좀 덜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분담될 수 있게 미드와 바텀이 더 커즈의 일을 좀 덜어준다. 그래서 게임 플레이 중에 5명의 정크가 좀 더 줄어든다를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